그래서 여름이라도 장사가 좀 되는데 하이 안 됩니다.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뭐 나와가 뭐 노는 셈 치고 놀아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고 사니까나 걱정이 많구만. 그렇지, 여기서 다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까지 오면 이거 심각해요. 진짜 심각합니다.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좋지요. 특히 지금부터는 전어가 맛들었어요. 지철이에요. 이제 지금부터 가을이 이제 접어들어가니까 이제 가을 전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먹어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고소한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지금 맛있어요. 먹어보면 확실히 맛이 틀려요.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.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 우리 못 사겠어요. 제가 그래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글쎄요. 방류를 안 하면 우리는 좋은데 뭐 이미 방류를 하고 있다 하니 뭐 우리가 뭐 말한다고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서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서줘야만이 뭐 어떻게 되지. 뭐 우리가 뭐 백날 뭐 이러니 저러니 가게 앉아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있겠습니까? 전어 같은 거는 못 팔면은 뭐 우리 먹든지 남 주든지 아니면 뭐 따듬어서 냉동실에 여놓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이건 뭐 이 생물인데 우리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이거는 하루살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그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먹는다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젊은 세대도 안 먹는 거예요. 전혀 방류를 안 하면은 더 좋지. 근데 이 장사를 만약에 제가 안 했는 것 같으면은 저도 물론 반대가 심했겠죠. 연관이 없으니까. 지금은 생계가 달렸으니까 지금 우리 이것저것 일반 생활이 안 돼요. 전혀. 지금 보시는 손님 있습니까? 없어요. 지금 보세요. 고기 그대로 있는데. 고기 이런 뭐 사다갖고 뭐 죽어 나오는 게 덥던데. 앞으로 어찌해야 됩니까? 글쎄요. 답이 있습니까? 이게. 답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. 이것도 막 서서히 흘러가듯이 이래 검증을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검출이 안 됐다는 보고가 좀 빨리 보도를 해줘가지고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생계가 달린 우리 영업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이 좀 되게끔 정부에서 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 정말로 답답해요. 제가 저번 달에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올라와서 몸이 아파서 3주를 쉬었어요. 아파서 일을 그만둬본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. 일 건강하게 보여도 너무 막막하니까 저는 참 직업에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좋은 횟감 떠서 자주 들고 갔어요. 그리고 좋은 거 있으니 같이 먹자. 뭐 횟감을 이렇게 준비해서 딱 가져갔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반기냐 이거지. 직업적으로도 이제는 떳떳하지는 못하죠. 제 스스로. 한 3-4일 전부터 마산 쪽, 제주 쪽, 자갈치 뭐 그쪽에 또 지인들하고 연락을 많이 했는데 올해를 일단은 저희는 버티는 목적으로 차후의 선택은 내년부터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.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저희도 그냥 그 받아들여야 돼요. 그 요즘에 그러니까 별거를 다 합니다. 이제 뭐 이게 수압으로 해서 이게 지금 피 안에 있는 피를 빼고 있거든요. 제가 몇 년 전부터 노력하는 게 그래도 힘든 와중에 드실 사람 드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데서 자기하고 맞는 데서 하려고 준비를 조금씩 했어요. 노즐로 집어여서 수돗물로 이제 피를 밀어내는 거죠. 육질을 조금 더 좋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 정도예요. 계속 합니다. 안 돼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강선을 통해 가지고 신경까지 파괴시키면 사후 경직도 한 20시간 정도 늦춰져요. 일단은 계속 해야 되니까
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뭐 좀 더 손님들한테 제대로 된 회를 뭐 제공해 줄 드리는 뭐 이런 기술이나 방법 이런 거 계속 고안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.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지금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사겠어요 제가.